안녕하세요, 요가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땀을 흠뻑 흘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초반에 조금 빠른 템포로 수련을 이어갈 거고요. 마지막에는 흑울 동작을 비롯해 사바아사나까지 쭉 이어집니다. 매트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시작해요. 무릎을 매트 넓이로 벌리고 발끝을 모아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댄 아기 자세. 그대로 잠시 호흡합니다. 네, 발목부터 무릎, 골반, 어깨를 비롯한 관절이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척추 주변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내쉽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제 두손등 뒤로 가져가 깍지를 낍니다. 윗등을 꽉 조이며 팔뚝을 늘려주세요. 배를 너무 앞으로 내밀기보다는 가슴을 살짝 위로 들어올리며 날개뼈를 가까이 모은다는 느낌으로 한번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깍지를 풀어주세요. 이제 옆으로 움직여요. 웜업합니다. 오른 손가락으로 왼손목을 잡고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내 왼팔을 가볍게 당겨주세요. 좋아요. 반대쪽. 왼손가락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살짝 왼쪽으로 당깁니다. 몸의 오른쪽 측면이 길게 늘어날 거예요. 좋아요. 가운데로 돌아와서 잡은 손을 풀어주세요. 이제 손목 스트레칭 할게요. 두손 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뒤집어 주세요. 팔꿈치 안쪽이 하늘을 향하도록 그리고 손바닥을 바닥에 댑니다. 좌우로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손목 안쪽이 시원해질 거예요. 이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손깍지를 풀고 그대로 손바닥을 바닥에 대도 좋아요.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손목 주변을 부드럽게 웜업합니다. 자, 이제 깍지를 풀고 손목을 가볍게 털어주세요. 손 바닥을 짚고 발끝을 세우고 꼬리뼈를 높게 들어올리며 다운독 자세에서 만나요. 오른 다리를 접었다, 왼 다리를 접었다, 골반을 움직이고 다리 뒷면을 스트레칭하며 등허리까지 쭉쭉 늘려주세요. 시선 양손 사이를 바라보고 한발한발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마시는 숨에 척추를 반듬 일으켰다가 길게 늘리고 내쉬며 다시 배를 허벅지 가깝게 상체를 숙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일어선 자세 양손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며 두손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잠시 호흡합니다. 내 몸의 중심을 느껴보세요. 아랫배는 쏙 집어넣어 당겨주세요. 자, 이제 호흡과 동작을 연결하며 조금 빠르게 이어갑니다. 몸이 후끈후끈해질 거예요. 숨을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시선 손끝. 내쉬며 손바닥 짚고 상체를 숙입니다. 무릎을 살짝 접어도 좋아요.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 반틈 일으켜 척추 길게 늘리고 내쉬며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팔을 굽혀 배를 완전히 바닥에 댑니다. 발등 내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코브라 자세 가슴 들어 올리고 숨을 내쉬며 발끝 세우고 엉덩이 들어 올려 다운독 자세 다섯 번 깊게 호흡합니다. 두 팔은 어깨 넓이, 두 발은 골반 넓이. 시선 양손 사이를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매트 앞으로 가져와 숨을 들이마시며 척추 반틈 일으켰다가 내쉬며 다시 상체를 깊숙이 숙여주세요. 배와 허벅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양손은 발 옆. 숨을 들이마시며 일어선 자세 양팔 머리 위에 삽장, 시선 손끝. 내쉬며 두 손 가슴 앞에 삽장합니다. 바로 이어가요. 숨 들이마시며 양손 머리 위로 내쉬며 상체를 깊숙이 골반에서 접습니다. 마시며 척추를 반틈 일으켜 상체를 늘리고 내쉬는 숨에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팔 굽혀 배를 완전히 바닥에 댑니다. 천천히 발등으로 바닥 꾹 밀어내며 팔 쭉 펴고 코브라 자세 숨을 내쉬며 발끝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다운독 좌골을 하늘을 향해 쭉 밀어주세요. 손가락 사이사이도 넓게 벌립니다. 손가락 끝까지 매트를 꽉 잡아주세요. 이제 숨을 들이마시며 오른 다리를 뒤로 들어올려 3레그독 오른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마시며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평행 하이 런지 내쉬며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두 팔 앞뒤로 뻗어주세요.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며 왼손 뒤 허벅지를 짚고 오른팔 오른 귀 옆으로 가벼운 후굴 마시며 두 팔 모두 머리 위로 내쉬며 손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보내 팔 굽혀 차투랑가 단다사나 배 완전히 바닥에 댑니다. 마시며 코브라 자세 가슴 들어 올리고 내쉬며 엉덩이를 높게 들어 올려 다운독 다섯 번 호흡을 이어갑니다. 몸이 점점 더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반대쪽 이어가요. 마시며 왼 다리 들어 올렸다가 쓰리 레그독 내쉬며 왼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마시는 숨에 두 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평행 내쉬며 척추를 왼쪽으로 비틀어주세요. 두 팔 앞뒤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다시 평행 내쉬며 오른손 뒷 허벅지 짚고 왼팔 왼쪽 귀 옆으로 가벼운 후굴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평행 내쉬며 손 바닥을 짚고 왼발 뒤로 보내서 팔 굽혀 배를 완전히 바닥에 댑니다. 천천히 마시며 가슴 들어 올리고 두 팔 쭉 펴며 코브라 자세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높게 들어 올려 다운독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발 뒤꿈치도 바닥을 향해 쭉 밀어보세요. 다리 뒷면 무릎 뒤가 너무 당긴다면 무릎 살짝 접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도 좋아요. 수련을 거듭할수록 몸이 점점 부드러워질 거예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발 한 발 양손 사이로 가져와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를 반틈 일으켜 척추를 늘리고
내쉬는 숨에 복부를 허벅지 가깝게 가져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 씻은 손끝, 내쉬며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잠시 가빠진 호흡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심박수가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요.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상체를 깊숙이 숙여 두 손 발 옆. 마시며 척추를 반틈 일으켰다가 내쉬며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팔굽혀 천천히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는 숨에 가슴을 들어 올려 코브라 부장가아사나.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들어 올려 다운독. 마시며 오른 다리 높게 들어올려 쓰릴렉독. 내쉬며 오른발 양손 사이.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 평행. 내쉬며 척추 오른쪽 비틀고 양팔 넓게.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가운데. 내쉬며 왼손 뒤 허벅지 오른팔 오른 귀 옆.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내쉬며 양손 바닥 오른발 뒤로 보내 팔굽혀 배를 완전히 바닥에 댑니다. 마시며 가슴 들어 올려 부장가아사나 코브라. 내쉬는 숨에 다운독. 반대쪽 바로 이어가요. 마시며 왼발 높게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왼발 양손 사이.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평행 하이 런지. 내쉬며 척추 왼쪽으로 비틀고. 마시며 양손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반대쪽 오른손 뒤허벅지 왼팔 왼 귀 옆.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내쉬며 손 바닥을 짚고 왼발 뒤로 보내 팔굽혀 천천히 차투랑가까지. 마시는 숨에 코브라 자세 가슴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높게 들어 올리며 다운독. 다섯 번 긴 호흡을 통해 조금 빨라진 내 심박수를 낮춰주세요. 시선 양손 사이 알아보고 한 발 한 발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마시며 척추를 반틈 일으켜 길게 늘렸다가 내쉬며 다시 배를 허벅지 가깝게 골반에서 깊숙이 접습니다.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일어선 자세. 내쉬며 두 손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바로 이어가요. 마시며 양손 머리 위로. 내쉬며 상체를 깊숙이 숙여주세요. 배 허벅지 가깝게. 마시며 척추를 반틈 일으켜 길게 늘렸다가 내쉬며 차투랑가 팔 90도 굽히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배 완전히 안 닿아요. 마시며 업독으로 올라올게요. 가슴 들어 올리고 두 팔 쭉 펴니다. 내쉬는 숨에 엉덩이 들어 올려 다운독. 마시며 오른발 높게 들어 올려 쓰릴렉독. 내쉬고 오른발 양손 사이.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하이 런지. 내쉬며 척추 오른쪽 비틀고.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평행. 내쉬며 왼손 뒤 허벅지 오른팔 오른 귀 옆.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며 몸을 왼쪽으로 틀어 전사 자세 2, 뒷발 90도 틀어주세요. 마시고 오른 손바닥 하늘 향하도록 뒤집고 내쉬고 오른쪽 옆구리 늘립니다. 역 전사 자세. 마시며 다시 전사자세 2로 돌아왔다가 내쉬며 손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보내 팔굽혀 차투랑가 단다아사나까지 연결. 마시는 숨에 두 팔 쭉 펴고 가슴 들어올려 업독.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높게 들어올려 다운독. 마시고 왼다리 높게 들어올렸다가 내쉬며 왼발 양손 사이. 뒷무릎 팽팽하게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하이 런지. 내쉬는 숨에 척추 왼쪽으로 비틉니다. 숨들이 마시고 양팔 머리 위로 왼무릎 조금 더 접어주세요.
내쉬고 오른손 뒤 허벅지 왼팔 왼귀 옆 가벼운 훅을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평행 내쉬고 몸통 오른쪽 틀어 전사자세 2 뒷발 90도 틀어주세요. 마시고 왼손바닥 뒤집어 하늘 내쉬고 역 전사자세 왼쪽 옆구리 늘리고 마시고 전사자세 2로 돌아왔다가 내쉬며 손바닥 짚고 왼발 뒤로 보내 팔굽혀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팔을 쭉 펴고 가슴 들어 올려 업독 내쉬고 다운독 다운독에서 긴 호흡을 이어갑니다. 숨이 너무 가쁘면 입으로 하고 내쉬어도 좋아요. 시선 양손 사이를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척추 반틈 일으켰다가 내쉬는 숨에 다시 배와 허벅지 가깝게 복부도 조여주세요. 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 지선 손끝 내쉬며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잠시 그대로 호흡을 이어가요. 바쁘게 움직여서 몸도 더워지고 땀도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대로 반달 자세를 추가한 다음 세트 이어갑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가벼운 후굴도 좋아요. 내쉬며 상체를 깊숙이 숙입니다. 우타나사나 마시며 척추 반틈 일으켜 길게 늘리고 내쉬고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팔굽혀 차투랑가까지 연결. 마시는 숨에 발등 내리고 팔 쭉 펴며 업독 허벅지 들어 올리고 내쉬며 다운독 마시며 오른발 높게 들어올려 쓰릴레그독 내쉬고 오른발 양손 사이 마시는 숨에 두 팔 머리 위로 평행 내쉬며 척추 오른쪽 비틀고 마시는 숨에 두 팔 머리 위로 평행 내쉬고 반대쪽 왼손 왼 허벅지 오른팔 오른 귀 옆 가슴 위로 들어올리고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내쉬며 전사자세 2, 몸 왼쪽으로 틀어주세요. 오른손바닥 하늘 마시고 내쉬며 역 전사자세 오른쪽 옆구리 늘리고 마시고 전사자세 2, 내쉬고 왼손 왼 골반을 짚습니다. 오른다리를 무게중심을 옮겨 왼다리를 바닥에서 들어올립니다. 두 다리를 쭉 펴주세요. 시선은 바닥에 한 곳만 응시합니다. 중심이 잡혔다면 왼팔 하늘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내 발가락까지 활용해서 바닥을 꽉 잡아주세요. 지금 골반도 활짝 열려 있어요. 배꼽이 완전히 옆면이에요. 잘했어요. 이제 하이런지 자세로 돌아올 거예요. 천천히 뒷발을 멀리 보내고 두 발 평행 양팔 머리 위로 마시고 내쉬고 손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보내 팔굽혀 차투랑가 단다하사나 마시는 숨에 팔 쭉 펴며 업독 우르드바무카스바나하사나 내쉬며 다운독 아도무카스바나하사나 마시고 왼발 높게 들어 올렸다가 쓰릴렉독 왼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마시는 숨에 두 팔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평행 내쉬며 척추를 왼쪽 비틀어주세요. 마시고 양팔 머리 위로 호흡과 동작 연결 내쉬고 오른손 뒷 허벅지 왼팔 왼귀 옆 가슴 높게 들어올리고 훅을 마시고 양팔 머리 위로 내쉬고 몸 오른쪽으로 틀어 전사자세 2 마시고 왼손바닥 하늘 내쉬며 왼쪽 옆구리 들려 역 전사자세 마시고 다시 전사자세 2로 돌아왔다가 오른손 오른 골반을 짚고 왼다리로 무게중심 옮겨 왼손 바닥 짚고 오른다리 들어올립니다. 오른다리 할 수 있는 만큼 높게 들어올리고 발목을 당겨주세요. 중심을 잡았다면 오른발 하늘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팔과 다리 모두 힘있게 뻗어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하면 돼요. 자, 이제 집중해서 오른발을 뒤로 멀리 짚으며 양팔 머리 위로 하이 런지 자세, 두 발 평행, 손바닥 짚고 왼발 뒤로 보내서 팔굽혀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가슴 들어 올리고 내쉬며 다운독. 잠시 호흡합니다. 이제 무릎을 바닥에 댑니다. 밸런싱 테이블. 왼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목을 당겨주세요. 오른팔을 들어 올립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복부를 절며 팔꿈치 무릎 터치. 마시고 팔다리 쭉 뻗었다가 내쉬고 팔꿈치 무릎 터치. 마시고 팔다리 쭉 뻗었다가 내쉬며 복부 조이며 팔꿈치 무릎 터치. 마시고 팔다리 앞뒤로 쭉 뻗어서 그대로 무릎을 접어 오른손으로 왼 발 안쪽을 잡습니다. 내 왼 발을 할 수 있는 만큼 위로 쭉 끌어올려 보세요. 내 등 전체의 힘이 느껴지고 오른쪽 어깨가 활짝 열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잡은 손 풀고 왼 다리 그대로 뒤로 뻗어주세요. 차투랑가 푸시업으로 연결할 거예요. 상체를 손목보다 살짝 앞으로 보내 마시며 팔을 90도 굽혔다가 내쉬며 올라오세요.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세 번 더 반복할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업. 손가락으로 힘있게 밀어주세요. 둘, 하나, 잘했어요. 왼 무릎을 내립니다. 이제 다운독 자세로 돌아오세요. 반대쪽 이어가요. 무릎 내리고 오른 다리 뒤로 뻗고 왼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숨을 마시고 밸런싱 테이블 내쉬며 팔꿈치 무릎 터치 복부 조이고 마시고 팔다리 앞뒤로 쭉 뻗었다가 내쉬고 팔꿈치 무릎 터치 한 번 더 마시고 팔다리 앞뒤로 쭉 내쉬고 팔꿈치 무릎 터치 마시고 팔다리 앞뒤로 쭉 뻗었다가 그대로 왼손으로 오른발 안쪽을 잡습니다. 오른발을 하늘을 향해 위로 쭉쭉 끌어올려주세요. 내 등, 오른 허벅지, 그리고 왼쪽 어깨까지 모두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잘했어요. 이제 잡은 손을 풀고 왼다리를 뒤로 쭉 뻗습니다. 차투랑가 푸시업. 어깨 손목보다 살짝 앞쪽으로 마시고 팔을 굽혔다가 내쉬고 올라오세요.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손가락 힘 세 번 더. 복부의 힘 단단하게 유지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 조금 더 힘내주세요. 잘했어요. 무릎을 내립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만나요. 시선 앞쪽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척추를 반틈 일으켜 길게 늘렸다가 내쉬고 다시 깊숙이 접습니다. 정글. 마시며 일어선 자세 시선 양손 가벼운 후굴로 이어가도 좋아요. 내쉬고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일어선 비둘기 자세로 이어가요. 오른발을 왼 허벅지 위에 얹어주세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빼는 느낌으로 앉습니다. 오른쪽 골반에 바로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자, 상체를 조금 더 낮춰볼게요.
그대로 있어도 좋고 할 수 있다면 두 손을 바닥에 댑니다. 오른 발목은 계속해서 당겨주세요. 이제 왼무릎을 할 수 있는 만큼 펴고 상체를 더 깊숙이 숙입니다. 천천히 왼무릎을 접으며 상체를 살짝 일으켰다가 오른발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대로 뒤로 위로 들어올려 주세요. 스탠딩 스플릿. 오른 무릎을 조이고 오른 다리를 더 위로 들어올려 주세요. 골반은 중립 상태. 힘있게 뻗어 주세요. 셋, 둘, 하나. 좋아요. 오른발 내립니다. 자, 무릎 아직 펴지 말고 그대로 굽힌 상태로 양팔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스키 타듯이 숨 마시고 내쉬며 팔로 반원을 그려 두 팔 뒤쪽으로 뻗습니다. 반복. 마시고 두 팔 머리 위로, 내쉬고 두 팔 뒤로 반원. 마시고 머리 위로, 내쉬고 엉덩이 향해서. 마시고 위로, 내쉬고 아래로.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무릎 펴고 내쉬며 양손 가슴 앞에 삽장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어가요. 왼발을 오른 허벅지 위에 얹습니다. 발목 당기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아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왼쪽 엉덩이에 자극이 바로 느껴질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 있도록. 좋아요. 그대로 있어도 좋고 더 할 수 있다면 손을 바닥에 댑니다. 어렵다면 손 아래에 블럭을 대도 좋아요. 자, 이제 오른 무릎을 천천히 펴봅니다. 그리고 상체를 더 숙입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의 몸을 관찰하며 수련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오른 무릎을 살짝 접으며 왼발 바닥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대로 위로 쭉 뻗어주세요. 스탠딩 스플릿. 왼무릎을 꽉 조여 무릎 구부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리가 올라갈수록 복부는 조금 더 허벅지 가깝게 왼 엉덩이에 힘을 느껴보세요. 셋, 둘, 하나. 잘했어요. 왼발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무릎 그대로 접어주세요. 양팔 머리 위로 의자 자세 마시고 내쉬며 반원 두 팔 뒤로. 마시고 양팔 머리 위로, 내쉬고 뒤로. 마시고, 내쉬고. 반복 두 번 더. 마시고 호흡과 동작 연결.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무릎 쭉 펴고 내쉬며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자, 이제 의자 자세 트위스트와 측면 까마귀 자세로 연결할게요. 마시며 무릎 접어 두 팔 머리 위로 의자 자세. 내쉬며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상체를 깊숙이 숙여 오른쪽으로 척추 비틀어주세요. 오른 팔뚝 왼 허벅지 바깥쪽. 두 무릎이 균등하게 한쪽 무릎 튀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좋아요. 가운데로 돌아와서 양팔 머리 위로, 내쉬며 양손 가슴 앞에 삽장. 반대쪽으로 비틀어주세요. 왼 팔뚝 바깥쪽이 오른 허벅지 바깥쪽을 밀어내도록. 왼무릎을 살짝 뒤로 당겨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척추 비틀기.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내쉬며 양손 가슴 앞에 삽장합니다. 이제 엉덩이 깊숙이 낮춰주세요. 발 뒤꿈치 들어올립니다. 측면 까마귀 자세로 연결할게요.
두 손가락 넓게 벌려서 손바닥을 바닥에 댑니다. 몸을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 무릎과 엉덩이를 두 팔뚝에 나누어 얹어주세요. 상체로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두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꽉 밀어주세요. 잘했어요.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잠시 호흡합니다. 반대쪽 똑같이 이어가요. 두 손 바닥을 짚고 내 무릎과 엉덩이를 두 팔뚝에 얹어주세요. 무게중심이 상체로 이동한 것을 느끼며 두 발을 들어올립니다. 발 벌어지지 않도록 모아주세요. 시선은 바닥에 한 곳만 응시합니다. 잘했어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시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호흡을 정돈합니다. 어려운 동작이에요. 혹시 발이 들어 올려지지 않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이제 팔 뒤꿈치 내리고 두 팔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의자 자세로 돌아왔다가 내쉬며 양손 바닥 짚고 우타나아사나, 마시며 척추 반틈 이렇게 아르다 우타나아사나, 내쉬며 한 발 한 발 뒤로 보내 팔 굽혀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며 두 팔 쭉 펴고 업독, 내쉬며 다운독, 아도무카 스바나아사나. 자, 이제 아기 자세로 잠시 쉬어갑니다. 무릎을 넓게 벌리고 두 발을 모으고 엉덩이 발 뒤꿈치 위에 얹어주세요. 전글, 이마 매트 위에 내 골반과 등의 긴장을 좀 풀어줍니다. 아직도 숨이 너무 가쁘다면 마시는 숨은 코로, 내쉬는 숨은 입으로 하고 내뱉어주세요.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상체를 일으킵니다. 우리 낙타 자세를 이어갈 거예요. 무릎과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주세요. 오늘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게요.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대고 손으로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골반을 앞쪽으로 쭉 밀어내며 가슴을 들어올립니다. 고개 편하다면 고개를 뒤로 젖혀도 좋아요. 계속해서 심장을 위로 들어올리려는 노력을 잊지 마세요. 두 팔의 시원함, 앞목의 시원함을 느끼며 호흡을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그대로 손을 등 뒤에 받치고 올라와도 좋고, 더 할 수 있다면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으고 합장한 상태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이제 발등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얹습니다. 양손 허벅지 위에 얹고 그대로 잠시 호흡할게요. 이제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허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두 무릎을 접어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등 아래쪽이 길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두 발 바닥에 대고 골반 넓이
브릿지 자세. 양손 엉덩이 옆에 대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 안쪽까지 힘을 꽉 채운 상태에서 발볼과 발 뒤꿈치 모두 활용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가세요. 네, 튼튼한 햄스트링, 엉덩이, 등의 힘을 모두 느낍니다. 좋아요. 서서히 엉덩이를 내려주세요. 자, 브릿지 자세 한 번 더 이어가도 좋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양손 귀 옆으로 가져와 휠 자세로 이어가도 좋아요. 손가락이 어깨를 향하도록 하고 두 팔은 어깨 넓이, 팔꿈치 안쪽 모으고 엉덩이 들어 올립니다. 머리를 들어 올려 바닥에 댔다가 그대로 두 팔을 쭉 펴며 머리를 완전히 들어 올립니다. 필요하다면 발을 한 걸음 손 가깝게 가지고 와도 좋아요. 가슴을 매트 앞쪽을 향해서 쭉 밀어주세요. 호흡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대로 잠시 머무릅니다.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내 근육의 힘도 좋아질 거예요. 잘했어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척추 마디 하나하나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등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의자 자세 많이 하느라 엉덩이 근육을 좀 많이 썼죠? 이제 풀어줄 거예요. 눈 비둘기 자세. 오른발을 왼 허벅지 위에 얹고 손으로 왼 허벅지 뒤쪽 또는 정강이를 잡습니다. 오른발목 당긴 상태로 두 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기며 꼬리뼈는 바닥을 향해 내려주세요. 좋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왼발 오른 허벅지 위에 얹고 손으로 오른 햄스트링을 잡거나 또는 정강이를 잡습니다. 왼발목 당긴 상태로 무릎 조금 더 가슴 가깝게 꼬리뼈는 바닥을 향해 지그시 누릅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고 호흡을 이어가도 좋아요. 한번 웃음을 마시고 내쉬고 잡은 손을 풀어주세요. 우리 마지막 척추 비틀기예요. 두 팔을 옆으로 벌립니다. 또는 선인장 자세도 좋아요. 왼 다리를 오른 다리 위에 꼬아주세요. 두 다리를 들어 올려서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골반과 척추, 어깨 비틀린 그 상태도 좋고 할 수 있다면 왼 다리를 쭉 뻗어서 오른손으로 왼 발을 잡습니다. 왼쪽 고관절에 조금 더 깊은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내 옆구리가 시원해짐을 관찰합니다. 잘했어요. 가운데로 돌아와서 반대쪽 똑같이 해요.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에 꼬아주세요. 두 다리 들어 올려
왼쪽으로 넘깁니다. 네, 골반과 척추, 어깨의 자극을 느끼며 더 할 수 있다면 오른다리를 쭉 뻗어 왼손으로 이 오른발을 잡습니다. 오른쪽 다리 아랫면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그리고 옆구리까지 조금 더 깊은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가운데로 돌아와서 두 팔다리를 쭉 뻗습니다. 손바닥은 하늘을 향한 상태. 사바사나. 두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 몸을 의식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손목, 발목도 움직입니다. 두 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집어 머리 위로 들어올려 쭉 뻗어주세요. 발등까지 숨 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두 팔 내리고 무릎을 접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한 번 더 두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안아주세요. 그리고 잡은 손을 풀어줍니다. 몸을 한쪽으로 돌려 눕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천천히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꾹 짚으며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양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얹습니다. 감은 두 눈을 통해 내 몸의 감각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나의 어깨, 팔, 튼튼한 다리까지 서서히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도 좋고 앞뒤로 움직여도 좋아요. 원을 그려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양손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값진 땀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정말 수고하셨어요. 나마스테.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서 매주 목요일 아침 6시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영상도 받아보세요. 우리는 그럼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